지역 경찰에 체포된 불법 체조자들에 대해 추방을 제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주 하원은 오늘 불법 체류자 색출을 위해 주와 로컬 경찰이 수감 중인 재소자의 지문을 연방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연방정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일명 트러스트 액트를 40대 22로 통과시키고 주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트러스트 액트는 중범죄자들에 대한 지문 공유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사 법안은 2011년 이후 두 차례 의회를 통과했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터치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공감할 수 있는 앱을 알아봤습니다. 홍재식 기자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이 디지털 시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건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걱정도 큽니다. 아직 유치원생인 큰아이는 물론 두 동생들도 스마트폰에 익숙해졌다는 아이 셋의 아빠.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은 아빠의 스마트폰을 먼저 찾았다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아빠보다 더 반기고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제를 하게끔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아빠들의 경우 이제 어떻게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는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때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뭐 색칠을 하기를 한다라든가 뭐 동화 같은 걸 본다라든가. 역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도 아이들의 중독을 염려하면서도 소통을 고려해 동심 가득한 앱을 공유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재미있는 앱으로 같이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30, 40대 아빠들의 경우 자녀들만큼이나 스마트폰을 즐겨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고등학생 티네이저 자녀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자신들만의 공간에 부모들이 난입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소통을 시도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꽤나 난감합니다. 늘 그렇듯 잔소리는 엄마의 목. 그래서인지 엄마들은 자녀와 남편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아니면 카톡인데요. 친구들이랑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애들이 어떤 얘기도 좀 하나 뭐 보통 아빠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너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것 같아요. 애기 아빠들이. 사춘기를 지나 티네이저가 되면서 흔히 4.5 또는 5춘기라 불리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감내하는 자녀들과의 소통은 부모들의 최대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소통 때문에 스마트폰을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